우선 제가 학생들은 또 학생이라는 것은 열과의 과정을 생각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열과의 학생으로는 조금 다른 열의 과수와 기술입니다. 그 중에서 이 초고로 내린 정치 중에서 플라즈마, DC와 플라즈마 이론이 있어 고열을 해서 인간적으로 뼈를 생화시켜서 녹여버리는 제가 틀로 생각하고 있는 그 초고를 내는 원은 DC 압력을 개시켜가지고 100곳이 나오는 이 회복으로 약 4천 내에서 5천 정도 이걸 전기 압력일 수가 있고 그 만큼 나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제가 이제 페이지를 이번 페이지를 어떻게 왜 이게 성으로 보시는 성 마이너스 페이지 산소가 들어가면 그게 불이 붙어가요.
유독자의 이름이죠. 근데 이 고한 아들에게 내가 무대신이 된다면 일단 탈출의 계열의 분말이기 때문에 흑자가 공기적인 것은 흑자가 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예인적인 것이라든지 아니면 원래가 그다음에 이 공간이 이렇게 1리터 다 1리터 정도 공간이 되다 보니까 그 자체가 서로 공간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대한 기운이 발생하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자체가 오는데 10년, 20년 내에는 이런으로 그렇죠. 결국은 그 기운만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으로 진단합니다. 이런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설명한다. 대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새로운 물건들이 시도가 됐습니다. 수업가들이라든지, 수업이라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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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화상 문화가 15년 전에 SD 최대 회장님께서 직접 화상했다고 해서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그 뒤로부터 굉장히 우리나라 화상 문화가 대중화 되시죠. 근데 그것보다도 바쁘시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매장했죠. 매장하는 기준보다는 화상 기록이 5분제에서 10분제에서 시간이 그래서만 그렇게 바쁜 세이지죠. 그래서 이 일에 결정하는 그러니까 배상성이 뭐냐면 인체로 빠진 그러니까 인체의 몸이 그다음에 뼈가는 거죠. 그다음에 구성품이라고 했죠. 사회의 수위를 입히니까 수위가 됩니다. 그리고 틀린 경우가 일단 열정체를 하다 보니까 시의
그 다음에 전기요금하고 대비하니까 가스 나오는 22,000원 정도로 순수 전기료가 되고요. 생존 사용 할게요. 산소기하고 생존시기는 전기선으로 전기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업으로 한다면 그러나 가스량이 적기 때문에 흘림이 바뀌었어요. 이게 버텨버려요. 예동으로 관계해서 제작을 한다면 한국만수항공에서 한 6억에서 7억 정도를 저희가 담아서 이런 것 제가 발표를 드립니다. 질문 상담 받겠습니다.